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즉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임대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임대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보다 특별히 낮게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임대한 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임대한 가격이 되겠죠. 임대료보다 낮게. 근데 그런 가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유사한 다른 아파트라면 똑같은 아파트라면 유사한 임대료를 조회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교가 되는 임대료가 기준이 될 텐데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자산의 시가에다가 50%를 곱한 금액에 임대 보증금 받은 게 있으면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빼고요. 거기에 대해서 2.1%, 2019년은 2.1%입니다. 요 금액을 퍼센티지를 곱한 것을 임대료로 보고 이 임대료보다 낮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됩니다. 그럼 낮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낮아야 되는가? 5% 이상 낮게 하면, 즉 95%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고요. 또 그 5%는 아니지만 3억 이상 차이가 난다 해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됩니다. 그럼 계산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5억 원짜리 주택을 사서 대표이사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료로 보증금 없이 1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책정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인근에 동일한 주택이 없어서 임대료 사례가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가는 5억 원 취득가액에다가 50%를 곱하고 2.2%를 곱하면 525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임대료 시가가 되고요. 이거를 받은 임대료가 10만 원이니까 1년치를 하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이 405만 원이 됩니다. 이 405만 원은 원래 당초 시가로 예상된 525만 원의 5%보다 더 크죠. 더 커서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우선 법인에게는 이 부인되는 금액, 이 부인되는 금액만큼 법인의 송금불산입이 돼서 입금산입이 됩니다. 입금산입이 되고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이 사택 등의 유지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또는 재산세 이런 것 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경우에, 즉, 그 간주공급, 예를 들면 주택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상가를 임대를 했다, 저렴하게 임대했다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또 해서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됩니다. 그럼 개인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저렴하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익 본 만큼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임차를 했다 그러면 상여로 처분돼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요. 주주가 저렴하게 임차를 했다라고 하면 주주의 배당으로 봐서 배당소득세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닌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봐서 기타소득세를 내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인이긴 하지만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위해서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봐서 세금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렴하게 임대한 법인이나 사업자의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적정한 시가의 임대료를 꼭 받으셔야
저런 그 법인의 과세, 추가 과세 문제, 개인의 추가 과세 문제가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